각 매체에서 보면은 변호사들이 끼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궁금합니다. 얼마나 지가 세상을 많이 살았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세상을 많이 안다고 분야를 불문하고 나와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변호사라는 우리는 변호사를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난 우리 변호사를 산다는 이야기가 아주 무식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영어에도 변호사는 하이어한답니다. 고용하는 거죠. 요즘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되느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라는 라이센스 한 장 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초등고등학교도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 때 또 열심히 법전을 읽었고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패스했고 뭐를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는 미국의 악덕 변호사가 많이 생기는 미국 제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얼마 있지 않아 수많은 악덕 변호사들이 생산될 겁니다. 집단 소송을 부추기는 사람, 유언을 부추기는 사람, 또는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건 사고를 만드는 사람. 이제는 변호사라는 게 자랑거리가 아닌 무식하고 무지한 증명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변호사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그래도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네들은 욕심 많고 폭적고 거짓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들도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왜 나왔겠습니까? 왜 정관예우를 병폐라고 하겠습니까? 변호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한 당신네들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고 세상만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행들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저만큼 세상을 깨뚫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 세상 모든 철칙을 깨뚫은 사람은 없다. 전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프시면은 언제라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